레스를 활용한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액자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크리에이트 쉐입으로요. 액자의 단면을 그리는데 3D 스냅을 걸고 그리드 포인트에 스냅을 걸겠습니다. 프론트 뷰를 Alt W 전체 보기를 한 다음에요. 얘가 한 칸이 10이죠. 거기에 맞춰 그려볼까요? 라인을 자 보십시오. 라인을 그리는데 0,0에서 두칸 가고 열칸 가고 두칸 가고 열칸 가고 자 이쪽은 두칸 가고 좀 적당히 가서 시작 지점에 가서 클릭을 하면 크로스 하겠느냐 물어보네요. 예스 해서 닫았습니다. 자 이제 3D 스냅 끄시고 모디파이 오시게 되면 얘를 서브 셀렉트로 버텍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버텍스들을 셀렉트 잡고요. 밑으로 내렸을 때 필렛. 필렛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5를 주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5mm만치 필렛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요. 서브 셀렉트 상태가 빠져나온 상태에서 레스를 진행해야 돼요. 여기에서 L 누르셔가지고 레스 진행하십니다. 이때 세그먼트에 4개를 주시는 거예요. 민 해주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 요렇게 끝점에 여기 엔드에 맞춰서 요가 네모가 만들어졌거든요. 이거를 레스를 펼치시면 축이 있어요. 자, 프론트 뷰에서 축을 쭉 눌러주게 되면 액자만치 얘가 이렇게 늘어지겠습니까? 축의 위치에 따라서 얘가 중심이 어디냐란 얘기예요. 되겠죠? 그래서 축의 셀렉트를 풀으시고 그런데 얘는 원래는요.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빙그르 돌았는데 항아리처럼 돌았는데 내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액자처럼 보여집니다. 얘를 선택하셔서 탑뷰에서 로테이트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Z축으로 45도 돌리겠다라고 해서 탑에서 바라봤을 때 정확하게 보여지도록 모양을 잡았습니다. 자, 탑뷰를 전체를 보도록 하고요. 3D 스냅을 거시는데 이번에는 엔드포인트에다 스냅을 걸고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박스를 여기 오브젝트의 엔드에서부터 엔드까지 이쪽 엔드 두께로 자, 서브 셀렉트 풀고 그리드 스냅도 끄시고요. 다시 되돌아가 주시면 이렇게 액자가 잘 형성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